신경계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다양한 그 학습을 해봤겠지만은 일단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예습을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읽고 와야 강의 들을 때, 아, 이게 그 기억이 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더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쭉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쭉 보시고, 교재하고 참 비교를 해가지고 공부를 좀 미리 하고 오시면은 훨씬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계통은 특히나 어려운 것들이 왜 그러냐면, 좀 모호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뼈나 근육, 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개체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요거는 어떤 거다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신경계통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구별해 볼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호모제나이즈도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그 경계선이 분분명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핑하는 것은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그런 구분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계통에 대한 것은 해부학이라고 하지만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이게 그 구조하고 형태 또 기능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해를 해야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이 반려동물 중에서도 신경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치매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경계통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해두셔야 나중에 명의수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교재를 꼭 읽어보시고 제가 미리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도 같이 교재랑 같이 놓고 공부를 미리 좀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 그 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도 우리 나눠드린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신경계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신경계통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계통이죠. 물론 우리 몸에서 안 중요한 계통이 없겠지만, 특히 신경계통은 이 생물체가 서바이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중요한 계통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은 또 그건 굉장히 고도의 그런 어떤 그 작용이고요, 행위고. 기본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 또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몸이 적절한 리스판스를 내줘갖고 항상 우리가 옵티멀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온은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혈압은 120에 80을 유지해야 되고, 혈당은 공복혈당을 100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 이하로. 자, 이런 것들을 왜 유지해야 되냐면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온이 생기면 열이 40도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퀴즈를 한번 낼게요. 왜 죽는지. 사람이 고온이 돼서 죽는 이유. 네, 퀴즈 답변 하나 적어서 LM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추우면 옷을 껴입고, 더우면 어떻게 돼요? 더우면 뭐다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지원한 데 찾아가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추울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열의 그 로스를 막기 위해서. 더울 때는 땀이 납니다. 그렇죠? 그건 땀이 남으래 갖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기화열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몸이 거기 적절한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부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높아졌어요. 우린 감지를 못합니다. 혈당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렇지만 몸은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혈당을 낮춰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몸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환경 변화를 몸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바로 널버스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변화를 감지를 해서 몸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몸에서 뇌겠죠. 뇌나 뭐, 뇌, 주로 뇌, 뇌에서 이제 받습니다.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리스판스를 위한 명령을 만들어서 리스판스 그 반응을 보이는 기관, 장기들한테 명령을 보내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땀을 내게 한다든지, 혈관을 확장하게 한다든지, 근육이 일한대가지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또 혈관을 수축하게 한다든지, 그 혈관에 있는 각종 근육들을 또 수축시켜갖고. 자,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신경계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감지를 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려주는. 스스로 뭘 하진 않습니다. 다 리셉터들이 다 있고 또 효과기들이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절한 그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주는 부분이 신경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계통 개요부터 한번 봅시다.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신경계통은, 우리가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먼저 몰포로지컬로 한번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형태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이거는 그냥 형태만 보고, 위치나 형태만 보고,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령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펑셔널한 쪽. 기능적인 측면을 봐갖고 이 신경계통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띄워놓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신경계통은.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신경계통은. 그래서 어떤 걸 감지해내는 부분이 있고 감지해갖고, 예를 들어, 이제, 기온이라고 칩시다. 요즘 더우니까. 더워져가지고 기온이 올랐어요. 그럼 그 기온이 오른 걸 몸이 어딘가에, 몸에서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 리셉터 되는 게 있어요. 감지하면. 자, 이것들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전달하냐면 쭉, 예를 들어 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치?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뇌까지 와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형태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쪽하고 머리에 들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에 있는 부분하고. 근데 이것도 하나로 묶을 수,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수입성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한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몰포로지컬 그 다음에 펑셔널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포로지컬로 보면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 하고 페리페럴 널버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 널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센트럴,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감지를 하는 것 부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리스판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인텔리젠트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헤드쿼터에 기능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센트럴 널버 시스템이라고 하고 페리페럴 널버 시스템은 그 외부로부터의 감지를 센트럴 너버 시스템으로 전달해주는 통로, 또 센트럴 너버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다시 또이 말초 장기로 전달해주는 경로, 그것들을 우리가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말초 신경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센트럴 너버 시스템에는 보통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뇌하고 척수가 센트럴 너버 시스템이 되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는 이 뇌에서 나오는 명령을 전달하거나, 뇌에서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뇌로 명령을 전달하고, 자극을 전달시켜주는
그 신경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경이 페리페랄 넓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는 뇌에서 나오는 크레니얼 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척수에서 나오는 스파이널 너브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될 거니까, 이렇게 있다, 이런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덥대는 거. 이건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날이 춥다. 그렇죠? 어디 찔리니까 아프다. 느낄 수가 있는데. 반대로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그 자극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몸에서 관련된, 몸의 외부와 접촉하고 있는 몸에서 관련된, 몸과 관련된 부분들, 피부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근육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오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몸 표면 쪽에 가까운 쪽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 혈당이나 혈압 이런 것들은 주로 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마틱 넓어 시스템 하게 되면 이건 체성신경계통, 몸신경계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성신경계통 또는 체성신경계통 해갖고 소마틱 넓어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또 명령 자체도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신경계통을 우리가 오토노믹 넓어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토노믹 넓어 시스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구현을 할 때 이 자율신경계통은 교감신경계통과 부교감신경계통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오토노믹 시스템 안에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입성 신경이 있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나타나게 해주는, 명령을 전달해주는 운동신경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성 신경 부분이.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심파세틱 넓어 시스템하고 파라심파세틱 넓어 시스템은 전적으로 이것들은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신경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가는 신경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 오토노믹 넓어 시스템 전체에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만 강조를 해서 두 가지, 심파스틱 넓어 시스템, 파라심파스틱 넓어 시스템 두 가지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기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경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스트럭처럴 엘레멘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신경계통은 하나의 서킷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감지하고 전달해서 명령을 만들어서 다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서클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서 어떤 그 자극을 전달을 받게 되면 이것들을 받아서 명령을 전달해서 다시 거기 적절하게 리스폰스를 내게 해줘. 그래서 여기를 리셉터, 여기를 이펙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한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베이직 서킷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셉터,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change. 이건 뭐 인터널이든 익스터널이든 어떤 인바이러먼탈 체인지를 리셉터가 레코그니션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게 머슬 혹은 글랜드들이겠죠. 공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피해야 되겠죠? 피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우면 땀이 나는 거. 그래서 주로 이펙터는 머슬, 뭐 글랜드도 있고 여기 뭐 혈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건 reaction or response to stimulus. 여기 리셉터가 감지한 어떤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
그 중간에, 그럼 리셉터하고 이펙터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연결하는 구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커넥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A chain of neuron. 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여기에 중간에 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게 되면, 뒤에 그림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Effector, receptor, effector 중간에 이렇게 신경세포가 모여있다. 요게 이제 넓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신경계통 구조는 리셉터, 뉴론, 그 다음에 넓은 셀, 뉴론, 뉴론이라고 하니까 뉴론, 그 다음에 이펙터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경계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뉴론이라고 하는 거는 basic unit of nervous system입니다. 신경계통의 기본, basic unit이 되고요. 이것은 highly specialized cell이다. 자, 신경계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떤 그 가공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하일리 이런 쪽으로 excitability 그리고 conductivity가 강조된 그런 high specialized cel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세포입니다. 세포니까 뉴클리어스, 핵이 있을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세포에서 세포질을 사이토플라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신경세포에서는 좀 특이한 용어를 씁니다. 페리케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페리케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페리라는 말은 뭐뭐 주변이란 뜻이죠. 이 캐리온이 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핵과 핵 주임은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좀 특이하게 좀 약간 변형된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는 굉장히 디퍼런시 하일리 스페셜라이즈드 셀이니까 목적에 맞도록 굉장히 고도로 분화된 세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이 그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 기능 그 성상 중에 컨덕티비티가 있죠. 요게 반영된 겁니다. 컨덕티비티가 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세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경세포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경세포들이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든 또는 길이상으로든 형태상으로든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 뭐 줄기가 뻗어나가야 연결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뭐 다 일일이 뭐 길이 몇 센치부터 몇 센치, 몇 나노미터부터 몇 나노미터까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통 크게 이 프로세스를 덴드라이트와 엑손으로 나눠줍니다. 덴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멀티플입니다.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짧고 그 다음에 주로 페리케리온을 향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뭐 어떤 거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형태는 똑같겠죠. 그림만 보시면은 돌기 그림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세포라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쫙 조그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덴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형태로 봐서는 모르게 되겠죠. 여기서 향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명령의 전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덴드라이트는 주로 바깥쪽으로부터 명령을 이 안쪽으로 세포 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toward 페리큐라는 말은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덴드라이트는 그 다음에 엑소는 뭐냐면 대부분 싱글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요거는 주로 away from 페리케리온 무슨 말이겠습니까? away from 캐리온은 페리케리온은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신경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초신경, 신경. 흔히 얘기하는 신경은 넓브 파이버, 신경 섬유를 얘기하고요. 요 신경 섬유라고 하는 것은 세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덴드라이트나 엑손을 얘기합니다. 물론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다 짧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이 신경계통은 공부하기 힘들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걸로 기본적으로 덴드라이트는 짧고 엑소는 길다. 하지만 예외가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넓은 파이버, 신경 섬유라고 하면은 이 엑손과 덴드라이트를 합친 말로 넓은 파이버라고 하고, 여러분들 뭐 어떤 친구가 사고 누가 뭐 본인이 당했든 다른 사람이 당한지 사고 해결할 때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 예를 들어 이제 뭐 팔다리나 이런 다쳤을 때 가장 심하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뼈가 보인다. 사고가 났는데 뼈가 보일 정도였다. 무지하게 많이 다쳤다는 얘기죠. 거기다 신경까지 보였다. 굉장히 신경은 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뼈가 거의 뼈 근처에 가 있든지 근처에 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있다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것들을 합쳐 갖고 얘기하는 거다. 물론 이 말초 신경에는 덴드라이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없지만 너브 파이버라는 말이 이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뿐만 신경 섬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제 신경 세포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덴드라이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신경원을 뉴런을 기능적으로 아주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여기 전형적인 형태의 그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핵이 되겠죠. 뉴클리어스에 사이토플라즘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뭐 페리케리온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덴드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짧은 것들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는 덴드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하나의 돌기가 길게 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엑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신경에 대한 뉴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덴드라이트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형태 덴드라이트 여러 개 있고 엑소니 하나 이렇게 가 있는 형태. 어떤 경우에는 양쪽으로 한 이쪽은 덴드라이트 이쪽이 엑소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씩 나오는 경우. 이게 바이폴라 뉴런이 되겠죠. 바이폴라 뉴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하나만 나와서 이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인 듯 하지만 바이폴라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슈도 유니폴라. 하나로 나왔지만 슈도라는 말은 가짜란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멀티폴라, 바이폴라, 슈도 유니폴라 뭐 이런 식으로 뉴런을 나누게 되는데 뭐 또 이런 성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신경세포가 연결을 이제 커넥션을 하게 되는데 말초하고 중추를 연결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신경계통은 우리가 그 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전기들은 다 오리진이 발전소잖아요. 그렇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것들이 뭐 케이블을 타고 쭉 와서 중간에 변전소 거치고 변압기 거치고 해서 가정까지 오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끊기는 부분이 있죠. 신경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손가락에 온 자극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신경이 하나로만 쭉 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그죠? 변전소 변압기를 거치듯이 중간에 스테이션들이 있게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된, 중간중간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되는 것을,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냅스. 신경 연결이라고 해서 인터 뉴로널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봤을 때 가장 단순한 것은 리셉트에서 들어온 게 바로 이펙트로 나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펙트로 들어오는 신경이 리셉트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바로 이펙트로 연결되는 신경하고 연결이 되면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끼리 연결되냐면 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이토플라즘에서 들어오는 거는 덴드라이트.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에서 나가는 것은 페리케리아에서 나가는 건 엑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의 신경세포를 놓고 봤을 때 덴드라이트하고 엑선하고 딱 맞으면 딱 정확히 되죠. 하나는 나가는 거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 우리 그 기본적으로 배웠던 형태와 연관지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엑소 덴드라이트일 거예요. 그렇죠? 엑소나하고 덴드라이트, 덴드라이트가 만나면 어떤 다른 한 신경, 어떤 한 신경세포의 엑소가 다른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가 서로 만나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엑소니 다른 신경세포의 소마틱, 그 뭐야? 사이토플라즘을 얘기합니다. 페리케리온. 페리케리온하고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덴드라이트를 안 거치고. 어떤 경우에는 엑손과 엑손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뭐,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어떤 경우에는 세포체끼리 연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페리케리온끼리. 또 어떤 경우에는 덴드라이트끼리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시냅스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시냅스는 신경계통이 전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벌어지게 되면 전달이 안 되죠. 끊어져 버리는데, 이 시냅스, 신경계통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시냅스는 기본적으로 인다이렉트 커넥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다. 즉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구조들은 서로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어떤 한 신경세포의 엑손이 나가는 거, 나가는 명령을 전달해주면 그 다음에 받는 신경세포의 입장에서는 요걸 받을 때 가장 좋은 게 어디냐면 덴드라이트가 제일 좋겠죠. 덴드라이트하고 여기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엑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덴드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리셉터가 있는 부분이 덴드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일 거예요. 요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간극을 우리가 시냅틱 클레프트라고 부르고 요 명령을 전달해 주는 쪽에 있는 엑소네의 끝부분을 프리시냅틱 멤브레인, 그 다음에 받는 쪽 부분을 포스트시냅틱 멤브레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기 같은 딱 맞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아니니까 떨어져 있죠. 여기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오는 명령을 다음번에 신경세포에 전달해주는 방식은 그 명령을 여기에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케미칼들을. 케미칼 내지는 단백질들을 분지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분비되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냅스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전기하고 같은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명령이 프리시냅틱 멤브레인까지 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여긴 전기적 자극으로 전달이 돼요. 전기 자극으로 전이차에서 전기 자극으로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세포가 받을 때도 이쪽에서는 또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포스트 멤브레인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에 전압차에 의해가지고 전달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받을 때 전이차에 의해가지고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요 중간에서, 뉴로트랜스미터,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전달 방식은 전기적인, 일렉트리컬 컨덕션이 아니고, 뭐로 연결된다? 케미컬 컨덕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현재까지 많은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세틸콜린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글루타메이트, 그다음에 뭐 GABA, 아드레날린, 뭐 노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타우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치? 바깥에 많이 들어있는 거. 타우린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신경세포에서의 전달 방식은 전기적 전이체에 의한 전달 방식, 전기적 전달 방식을 취하지만 시냅스,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를 건너갈 때는 화학적인 케미컬한 방식으로, 즉 뉴로 트랜스미터를 이용한 케미컬한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뉴로 트랜스미터들 나온 것도 다 단백질들이에요, 이런 것들. 뭐 펩타이드도 있고, 펩타이드가 이제 폴리펩타이드도 있고, 좀 더 크기가 커지면 단백질이고, 좀 작은 것들은 펩타이드. 뉴로 트랜스미터는 주로 뉴로 펩타이드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단백질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아미노산들이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